오늘 찾아가는 9시 뉴스는 국제 크루즈선 취항을 계기로 서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산은 국제 크루즈뿐 아니라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하고 있고, 서산 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도 앞두는 등 사통팔달 국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산을 비롯한 충청권 경제에 미칠 효과와 또 관광, 여행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13만 톤급 선박의 접안 능력을 갖춘 서산 대산항. 화물항으로 이용해오다 8년 만에 크루즈 관광객을 맞으면서 비로소 국제 여객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충남에서 열린 첫 국제 관문으로 무엇보다 입지의 우수성이나 국내외 안팎의 수요를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0% 수요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70%의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을 할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 지역.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서안시가 앞으로 준모항으로 정기선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장 큰 관심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당장 이번 크루즈 관광객들은 인근 카페와 식당을 찾았고, 지역 농특산물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크루즈선이 이제 운행을 하면은 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겠죠. 더 좋아지겠죠, 뭐. 크루즈 관광객 24명이 정규직 1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크루즈 안척이 태운 관광객 수는 비행기 15대 수용 인원과 맞먹어 주요 기항지마다 가파른 매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정박하는 기항지마다 관광객 한 명이 소비하는 금액은 약 1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공항과 지난해 첫삽을 뜬 대산 당진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유기적인 교통망이 확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당장 내년부터 대산항에서 주기적인 국제 크루즈 출항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지역 상권에 불어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보니까 서산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게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완섭 서산시장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충청권 최초 크루즈 취항입니다. 예. 이로써 서산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국제 크루즈선 유치는 말 그대로 이제 서해를 깨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산을 넘어서 또 충남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국제 관광지로서의 이런 거 대외적으로 알리는 아주 호기를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선 이제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기도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 산업들도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선순환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산 대산항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또 서산 대산항이 대형 선박이 접안이 가능한 능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 크루즈선 띄우기 이전에는 중국과 국제 여객선을 띄우기 위해서 2016년도에 국제 여객 터미널도 건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드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사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배를 못 띄웠는데, 이번에 국제 크루즈선 띔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당초 계획했던 이런 그 국제 여객선 취항 문제도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크루즈가 정기적으로 입항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 보시기에 언제쯤 정기 입항이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21세기 이 크루즈 관광이야말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러한 호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그 고무적인 것은 코스타 측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총괄 책임자도 함께한 자리에서 굉장히 이번 서산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취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서산 대산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부족한 점이 뭐로 생각되느냐, 어떻게 첫인상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화물 내리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만 보완한다면 아주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크루즈를 띄우자라고 거꾸로
역 제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네. 좋았군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2월 달이면 겨울인데 겨울에 이 영하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등등 하면서 2월에도 뛸 수 있겠느냐 이런 타진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서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전기선 띄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당장의 내년 2025년도에는 두 차례를 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기본적인 협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기선 띄우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준모항이라든가 이 기항지로서의 서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미읍성이라든가 해미국제성지 또 세계적인 철새들의 천수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가로림만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이런 관광 자원을 잘 꿰고 다듬기만 한다면 국제적인 어떤 관광 명소로서의 이런 명성이 알려지면서 기항지라든가 준모항은 큰 어려움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